라면? 신라면 덜해드 먹어봅시다. 예. 신라면 덜해드 먹어봅시다. 신라면 덜해드 리뷰해드릴게요. 여기 뜰까요? 하나. 가자. 별로 안 매워요? 아니 안 그래도 어제 누가 미션을 걸어줬었어. 신라면 더 레드를 두 개를 끓여가지고 국물 제외하고 면만 3분 안에 먹을 시 나에게 별풍 3만 개를 쏘겠다고 어떤 분이 이제 그 미션을 걸었었어. 근데 이제 도망갔어. 미션 걸어놨다가 랄프가 사왔는데. 예, 미친년이라는 거죠. 근데 뭐 이제 시청자들이랑 이제 그런 갑론을박이 펼쳐졌어. 3분 안에 면 라면 두 개를 끓이고 3분 안에 면만 먹는다고 치면 그거 족밥인데 그거 왜 못하냐. 그래가지고 누가 어제게 이거 영상 안 올려? 내가 해야 되나? 그럼 영상 올려라. 영상 올리면 내가 이거 만약 성공하면 내가 치킨 한 마리 주겠다 라고 했어. 근데 올릴 사람 없으면 내가 라면 두 개 3분 컷 한다 진짜? 다들 시도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라 그래서 해 치킨 줄게 리얼 했는데 실패. 해봐. 해보기 전에 족밥이지. 막상 하니까 존나 어려움이라고 하더라고. 어렵긴 한가 봐. 어? 어렵나 봐. 빨리 끓이게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해라, 랄프야. 그럼요, 그럼요. 저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저희 형님이 힘드신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더 레드를 여러분들 신라면 더 레드가 출시가 됐어요. 우리 코앙은 가능하지 헤헤. 아니요 전 못할 것 같은데요. 엄청 어려워요. 요게 이제 출시가 됐어요. 요게 이제 출시가 됐는데 매운맛이 좀 더 가미가 돼 있다. 그래서 뭐 뜨거운 이제 그 뭐 뜨거운 이래 그 빨간색 국물 라면 중에서 가장 맵기로 소문난 라면은 바로 틈새라면이죠. 틈새라면 스코빌 지수가 상당히 높고 틈새라면 저도 먹어봤는데 틈새보다 맵긴 한데 면 그까이 거. 아직 안 먹어봤거든요. 제가 맵찔이는 아닌데 신라면이 참 그 농심이 마케팅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블랙 가장 스탠다드한 어떤 국물 라면의 그 최고 존엄은 뭐 진라면도 있고 신라면도 있고. 3파전이잖아요? 삼양라면, 진라면, 신라면, 근본라면 3대장.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신라면이 가장 최고 존엄이고, 예, 명실상부 국물라면의 스탠다드. 예.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평생 동안 먹어야 되는 그런 라면 중에 하나예요. 먹을 수밖에 없는. 인생과 함께하는 인생라면이 바로 신라면, 고트죠. 예. 근데, 더 이제 블랙을 출시한 지가 좀 됐죠. 블랙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더 레드예요. 매운맛이 좀 더 가미가 됐다. 그래가지고 가격은 어떻게 되죠? 쌉니다. 이거 유료하기 이거 2 플러스 1이라 받았습니다. 신라면 더 레드 가격이 신라면 더 레드 가격이 2만원 정도네요? 2만 900원?
네 개에 들어가 있는 다 네 개 봉에 4,980원. 개당 1,000원이 넘네요. 한 1,500원쯤 할 거예요. 왜 이렇게 비싸요, 봉지 라면이? 다섯 개들이가 4,980원이면은 그럴싸한데 좀 비싸네요. 1,400원에서 1,500원대라면은. 면 좀 푹 익혀라 랄프야. 약간 투명 느낌 나게. 여러분 라면은 내가 진짜 뭐 설익은 라면 아 지금 저 신라면 끓이니까 벌써부터 이 매운 냄새가 코 자극해가지고 방금 재채기 나온다. 어우 냄새 엄청 매운 것 같은데? 호들갑이 아니라 냄새가 여기까지 많은데 그 아직 구청 스프도 안 넣었어요. 구청 스프가 있습니다. 나오고 나서 넣는 스프. 오. 그것도 안 넣었는데 지금 왜 그러세요? 재채기 나오네. 호들갑이 아니라 이 양반들아 당신들이 끓여보세요. 그 지금 재채기 안 나오나. 큰들갑이 아니라 방금 그 냄새, 방금 그 냄새의 입자가 내 코에 딱 들어가는 순간 바로 재채기 튀어나왔는데 맵다는 거지. 스프를 따서 넣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후첨 스프라는 게 있어. 행님들 먹방전 3000전 17일반 합시다. 틈새보다 맵기가 조금 덜하는 정도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출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좋아요. 지금 신라면 더 레드. 예. 참 어떻게 보면 근본 있는 그런 마케팅이다. 신라면은 이것저것 가지치기 예. 이런 걸 안 하고 블랙 출시하고 나서 한참 뒤에 더 레드가 나오는 거죠. 원래 이제 그 기업에서 장난질을 많이 합니다. 라면 갖다가 무슨 맛 무슨 맛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그 회사를 대표하는 정말 그런 그 베스트셀러 같은 그런 라면들은 굳건하게 예, 그 기본 맛으로만 승부를 보죠. 근데 약간 프리미엄화돼 있는 이 신라면 더블랙 이후로 더 레드가 출시가 됐는데 한 봉다리에 1,400원에서 1,500원 사이에요. 가격이 좀 되네요. 일단 거기서 저는 좀 약간 그 거부감이 좀 느껴진다.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어떻게 봉지라면 하나에 1,400원, 1,500원이지? 2 플러스 1 지금 이벤트 하고 있어가지고 개당 이제 뭐 1,000원꼴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나중에 세일도 하고 뭐 그러겠죠. 그런데 내용물 보면 합당합니다. 스프 종류도 많고요. 국물이 진짜 진국이에요. 드셔보세요. 고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건더기 양이 신라면의 일반 3배 수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왔습니다. 이 스프는 직접 넣으시기 바랍니다. 아 후첨 스프를 조리 다 하고 넣는 거라고 하니까 요거를 아하 2번 좀 눌러서 좀 맞추고 저 정도면 아끼고 싶지 않은 그냥 사먹음. 이게 그 후첨 스프라 그래요. 더 레드 후첨 스프 이게 무지하게 맵나봐요. 김치 드릴까요? 아니요. 예. 밥이나 하나 저기 돌려놓으세요. 아, 예. 현미로 돌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에이씨 가지고 젓가락 다른 거 갖고 온나. 뭐야 이게 젓가락? 예? 저기 젓가락.
그냥 그 집게를 줘. 집게가 나, 집게가. 라면 집게로. 아이, 그 집게로 먹어. 와, 국물 진짜 빨갛다. 국물 겁나 빨간데, 여러분들? 완전 빨개떡라면 그 잡채네. 어우, 매운 냄새가. 아이, 뭐, 최루탄 수준인데? 이거 너무 매울 것 같아. 토요일로 해. 예. 먹어볼게요. 와, 아, 난 별로야. 너무 맵다. 와, 속 팍 쓰린데. 나 지금 여기 넘어가면서 식도 넘어가고 여기서 엄청 고통이 밀려온다. 너무 매운데? 오바가 아니라 매워. 너무 매워. 빨개떡 라면보다 나 더 매운 것 같은데? 왜 그러지? 내가 참. 와, 근데 그 신라면 특유의 그 냄새가 확 올라오긴 한다. 뭔가 좀 진해진 것 같은 느낌이 있네. 매운 것도 매운 건데 진하네. 뭐가 되게 진한 느낌이 확 들어. 한국인들 매운맛 좋아하니까, 좋아하다 보니까. 아, 왜 이렇게 맵지? 더 레드가 7500이라네. 스코빌 지수가. 와, 맵네. 와. 아, 진하다. 아, 이거 확실히 진하네. 보통 신라면 끓여서 먹을 때 그 면발에 묻어있는 이 국물들이 들어갈 때 간이 배어있는 그 느낌이 그냥 일반 신라면보다 훨씬 더 강하다. 그 향이, 신라면 특유의 그 향이 농축시켜놓은 것 같아, 꼭. 밥 안 갖고 오나요, 라피씨? 네, 가져올게요. 밥도 내면서 하고 있었는데. 아, 이거 살에 걸리면 사고 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얌전하게 먹고 있어요. 바로 빵살이 나오나요? 어, 아, 맵다. 아, 매운데 녹진한 느낌이 좀 있네. 와. 차 입하면서 먹었는데도 입은 44초. 애저택님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라면 한 개예요. 아, 와, 맵다 이거. 아, 매워.
그래서 좀 짜다. 짜고 맵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지. 자극적이네요. 자극적이에요. 확실히 자극적입니다. 네. 많이 매워요. 뭐 맵기가 저마다 다 주관적이고 다르니까. 아 근데 많이 맵네요. 저는 되게 맵게 느껴지고요. 밥을 한번 말아볼게요. 현미밥이라서 조금 짜치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현미밥을 먹어야 되니까. 왜냐면은 너무 탄수화물 과다 섭취하면은 몸에 안 좋아요. 자, 밥을 한번 쓱 말아보고요. 찰기 있고 괜찮아요. 근데 현미밥 먹다 보면은. 예. 밥을 이렇게 숟가락 등으로 탁 이렇게 뽀개 갖고 넣어가지고 국물 잘 배어들게 지금 밥알이 국물을 다 배어들게 요렇게 지금 말아놨습니다. 아 일단 국물이 좀 겁나네. 근데 아 이거 되게 맵네. 아 근데 왕건이 고기들이 좀 들어가 있네요. 고기 보면은 요런 거가 들어가 있거든요. 1400원, 1500원 정도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라면이라 그런지 왕건이들이 좀 들어가 있네요. 요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왕건이에요. 역시 콩고기네요. 콩고기. 전형적인 그 후레이크, 동그랗게 말아져 있는 그 짜파게티에 들어가는 그 콩고기 있잖아요. 근데 조금 더 고기 느낌 나는 덩어리, 고기 느낌 나는 그런 건더기로 좀 바뀌었네요. 짜부 시켜갖고 고기 느낌 나게, 고기 조각 느낌 나게 요런 느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맛있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콩고기인데 좀 더 많이 씹히니까. 그 사실 신라면은 버섯이 또 생명이거든요. 아시죠? 버섯 들어있는 거. 버섯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버섯. 버섯이 전혀 안 보이거든요. 계란 지단 같은 거 좀 있고 뭐 쪽파 같이 이렇게 들어가. 여기 있네요. 버섯. 이거 버섯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버섯이 들어가 있어요. 표고버섯. 네. 확실히 이 버섯 스프가 건더기가 아 좋네. 밥도 말아서 후기 좀 알려주십시오. 나죽으로다가. 아, 나 이거 밥 먹기가 좀 부담스럽네. 너무 맵네. 내가 왜 이렇게 내가 맵찔인가? 마라탕도 곧잘 먹거든요. 아 근데 이거 국물이 너무 목에 넘어가는 순간 막 너무 맵네. 먹어볼게요. 맛있다. 면 먹을 때보다 덜 맵네. 맛있다. 이거 밥 말아 먹어야 미친 라면 되네. 별로 안 맵게 느껴지고 밥 말아 먹어야 이게 좀 희석되네. 어이 진짜 맛있는데요? 밥 말아 먹으니까 뒤지네 이거. 면보다 밥이 짱인데 이거? 와 국밥 같아. 순대국밥 그 다대기 야무지게 넣은 거 있잖아요. 간 잘 맞춰져 있는 국밥 같은 순대국밥, 매운 순대국밥 느낌 나네. 와. 재밌네요.
야, 이거 물건인데? 아니 진짜 국물에다가 밥 말아서 이거 그냥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계란도 안 넣었고 응? 별다른 거 안 넣어도 국물이 겁나 녹진하니까 이게 어 이거 되게 맛있네. 야 이게 무슨 냄새인가 할 때 후추향이네. 후추향 팍 나면서 신라면 국물이 진해서 그런데 신라면 특유의 그 표고버섯 향 나는 그 신라면 특유의 그 향이 확 올라오네. 맛을 농축시켰다라는 말이 가장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신라면 농축. 어 맛있는데? 상당히 맛있는데? 이야 어, 나 이거 1,400원, 1,500원이라서 약간 비호감이었는데 호감 가네. 어 맛있다. 근데 밥 말아 드실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그 계란을 넣는 게 나을까요? 안 넣는 게 나을까요? 안 넣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 국물 자체 그 향이 너무 좋아서 밥 말아 드실 때 입술 같은데 안 묻히시고 좀 그렇게 저기하게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뭐라 그러지? 조신하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입술에 묻으면은 엄청 맵네요. 어. 그냥 딱 입안에만 딱 들어갈 수 있게끔 공 좀 그렇게 드세요. 조신하게. 예. 이렇게 면 같은 거 흘러나오고 여기 묻어 있는 국물 같은 게 이런 데 턱 같은 데 묻으면은 아, 좀 피부에 묻으니까 고통스럽네. 그래서 혓바닥을 내밀어서요. 받쳐 갖고 먹으세요. 국물 떨어지면. 뭔 말인지 알겠죠? 꼭 털어서 드세요. 국물 이거 한두 방울 떨어지는 게 턱에 묻으면은 아, 매워요. 틈새보다 전 맛있다고 생각해요. 틈새는 뭔가 국물의 향을 떠올리면은 되게 애매하거든요. 라면이 저마다 국물 라면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 향 같은 게 있어요. 너구리는 너구리 맛을 딱 우리가 딱 기억하기 쉽고 그런데 틈새 라면은 맵기만 하지. 사실 국물이 무슨 국물 맛인지 잘 모르겠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오짬을 먹던 너구리를 먹던 저 삼양라면을 먹던 사리곰탕을 먹던 저마다 확실한 어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색이 있잖아요. 전 그래서 틈새라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맵기만 하고. 근데 얘는 아 진짜 농축 그 잡채예요. 어, 향 예술이다. 먹을수록 땡기네. 어, 저는 이거 솔직히 순댓국밥이랑 비교하고 싶네요. 한 묶음에 4개예요? 5개예요? 4개요. 와, 이거 근데 진짜 매운 순댓국밥이랑 비교해도 나쁘지 않을 정도. 진짜 국물이 미쳤어. 이거 면은 에피타이저고 밥 마는 게 최고네. 미친 새끼예요, 이거. 여러분들. 오바 떠는 게 아니라 미친 새끼라니까. 이 국물은 이건 원탑인데 그냥 밥 말아 먹기 최고. 와.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한 박스 사다 놔라. 응? 이거 한 박 사다 놔. 어, 맛있다 이거. 한 봉지만 사다 놓을게요. 박스. 예? 한 박스는 몇 개지? 박스로 사야 싸.
이야 이거 국물 미쳤다 진짜. 맛있게요. 형님 숙제인가요? 아니 형 그럼... 아니 라이프 네가 먹어보면 알 거야. 맛있는 거 아니 형 저번에 그 저희 진라면 사태를 생각하십시오. 한 박스 사다가 안 줄어들어가지고 한 10개월을 먹었잖아요. 와 이거 진짜 맛있어. 응? 혹시 다음날 배 아플 매운맛인가요? 아니 근데 아 진짜 매운 순댓국 정도야. 이건 32개 구매하겠습니다. 응 사사 32개 개당 1200원 꼴이네요. 와 어 같은 1200원 20개 맞춰. 와 20개 응 아 20개 괜찮죠? 아, 와 근데 국물만 먹으니까 좀 많이 맵다. 와 맛있다 이거. 와 농심에서 뻘짓거리 하더니 제대로 된 거 하나 내놨네. 하얀색 짜파게티니 뭐니 비응신 같은 거 내놔가지고 내가 그거 먹고 나서 아이 뭐야 그랬는데 맛있네. 추운데 먹으면 더 맛있을 듯. 근데 조신하게 먹어요. 급하게 먹다 그러면 살이 걸리면 눈물 콧물 다 나올 것 같은 느낌. 와. 아 이거 고트다. 아무것도 넣지 마. 신라면 농축액이야. 아무것도 넣지 말고 그냥 면 먹고 밥만 말아 드세요. 아 모르겠어. 난 옛날 신라면이 뭔지 난 잘 모르겠고. 와 이거 맛있네. 완봉 야무지게 때렸네. 와, 어 풍미가 지리네. 맞네, 맞네. 예. 확실히 고기가 많이 들어있네. 아니 이거 개 맛있어 진짜. 거짓말 아니라. 저도 먹어볼게요. 어, 국물 우러난 게 말이 안 된다니까. 극찬을 할 정도. 와 이거 개 맛있네. 넣어봤자 여러분들 건더기로 나는 떡 정도 넣는 거 괜찮은 것 같아. 떡도 그냥 떡국떡 있지. 이렇게 사선으로 썰린 떡국떡 얇은 거. 그거 한 7개 8개 정도만 위에다 조금 넣고 그대로 먹으면은 오 이거 진짜 완전. 계란은 솔직히 모르겠어. 난 계란이 이거 해칠 것 같아. 신라면 농축액을 아이스크림 뭐로 드릴까요? 와 개맛있네 이거. 빙빙 바나 드릴까요? 어 빙빙 바나 줘라. 아 다른 거 넣지 말고 한번 먹어봐 여러분들. 와 다르다. 농심 일마들이 일을 잘하네. 맛있네. 아 개매워. 어 입술 얼얼해. 지금 입술 뻘개졌잖아요. 네. 파 넣지 말고 계란 넣지 말고 아무것도 넣지 말고 일단 첫 봉지는 그렇게 해서 먹어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 슬슬 개발을 해보시고.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넣고 먹는 걸 가장 추천할게. 아 잘 됐다. 그냥 맵기만 매운 느낌이 아니라 감칠맛이 더해지고 굉장히 국물이 농축된 것 같은 느낌. 덜에도 구셔구셔로다가 디저트 드시면 아 살겠다.
모르겠다. 블랙이랑 뭐 섞어 먹는 것도 뭐 새로운 레시피로 개발이 됐다 그래도 나는 다 모르겠고. 그 더 녹진해지긴 하겠다. 신라면 블랙이 약간 사골 국물 흉내낸 거잖아. 블랙이랑 레드랑 섞어갖고 두 봉 스프 다 때려넣고 물 살짝만 더 넣어가지고 먹으면은 뒤지긴 하겠네. 그것도 미친 새끼가 되겠네. 짜파구리는 난 솔직히 뭐 라면 섞어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좀 소신발언하자면 꼴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4,000 짜파게티를 먹으려면은 매운 짜파게티를 먹으려면 4,000 짜파게티를 사서 먹으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아, 확실한 건 레드는 진짜 역작이다. 역작 미쳤다. 농심. 근데 조리법대로 드세요. 라면 끓이 귀찮다고 그냥 후첨 스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 때려넣는 인간들이 있어요. 라면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레시피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나마 면 이끼를 조금 다르게 그 정도로 가야지. 레시피 다 무시하고 대충 물 넣고 짜파게티 끓일 때도 그냥 기름까지 다 때려 넣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럼 안 돼요. 자기만의 어떤 고유의 레시피가 있겠지만 저는 그 라면 공장에서 매일같이 라면 먹으면서 그 맛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라자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 레시피 그대로 흉내내는 게 가장 맞죠. 물도 550ml 딱 맞춰가지고 지금 그렇게 그랬거든요. 그 후첨 스프 까먹지 말고 나중에 라면 다 끓인 상태에서 그거 딱 넣어갖고 드셔야 돼요. 네, 끓이는 과정에서 그거 때려 넣으면은 얘네들이 보여주고자 한 그거를 제대로 못 느끼는 거예요. 피해서 땀이 그냥. 최애 아이스크림이 뭔가요? 요즘은 더 이상이야. 존나 잘 만든 더 이상이야. 더 이상향을 백다방에서 나오는 그 뭐지 그 커피 뭐라 그러지? 백스치노 아닌가? 그 약간 다방커피 양 많이 주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 다방커피요? 어.
백스츠는 맞아요? 그냥 딱 그 말 그대로 그냥 냉커피 그냥 그 프림 타갖고 이렇게 딱 나오는 그 커피 이렇게 양 많게가 해가지고 주는 거 원조 커피 어 맞아 맞아 아 원조 커피 원조 커피에다가 그 뭐지 더위 사냥 그대로 퐁당 담가갖고 먹으면 그 뒤질 것 같은데 난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 그지 상상만 해도 맛있을 것 같지 혈당 터지긴 하겠다 근데 요즘 애새끼들이 먹는 거 그 뭐냐 탕후루 그거 먹어보고 싶긴 해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사람들이 환장하고 줄 서서 먹더만 얼마 전에 부평 문화의 거리 갔는데 줄 서서 환장하고 먹더라고 하나의 뭐 어떤 시대의 현상 같은 거겠지? 먹으면 바로 응애 그래? 아, 잘 먹었다. 신라면 레드 먹고 아이스크림 하나 빠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아니면 이제 아 같은 거 하나 먹고 입가심 싹 되네. 아 좋네. 더 레드 물건이다. 오우 든든해. 마려. 내일 해 뜨면은 슬 나가가지고 먹어봐 그거 사와봐 사와서 집에서 끓여 먹어봐 존나 맛있네 그리고 풀 영상에 올라가 있는 내가 신라면 더 레드 이거 리뷰한 거를 영상을 보면서 먹어봐봐 내가 한 말이 그대로 맞을 거야 제일주 라면 하니 생각나는 라면 조리 먹방? 뭐야 이게 아. 이거 또 푹 끓인다 다시 몇 번 저은 후에 공기와 마찰을 시키고 또 확 끓어오르면 이런 거 특 영상미로 어떻게든지 영상미로 좀 승부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뭐 공기야 뭐 마찰을 하고 뭘 하고 아휴 찬물을 조금 넣어가지고 열기를 낮춘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을 한다 뭐야 이게 에? 뭐야 이게 내 기준에 정말 나을 못인 것 같다 저거는
그냥 사람들이 좀 끓여 먹으라는 대로 끓여 먹었으면 좋겠어. 별 기교와 부릴 필요가 없어 라면은 그냥. 응? 물량만 똑같이 맞춰갖고 레시피대로 끓여 먹는 게 최고라니까. 왜 자꾸 기교를 부려? 아. 그럼 거기 뒤에 그 봉지에 써붙여 있는 그 조리법이 다 이유가 있는겨. 에이핑크 라이브 수준? 아, 킬링 보이스 촬영 현장이네. 역시 정은지 잘한다. 나는 킬링 보이스 이거 박효신 나오면 진짜 대박 대박 날 것 같은데. 인정? 킬링보이스 박효신 나오면 이제 끝판왕 아님? 그냥 상상만으로 지려버린다. 맞지? 1억 조회수 되지 않을까요? 최초로 1억 찍을 듯. 2천만 뷰는 갱 넘지. 아, 2천만 뷰는 갱 넘지. 일주일 만에 넘지. 신경씨도 5천만 뷰. 1억 나오지 박효신이면. 지금 그 저 히트곡만 몇 갠데. 그러니까 누적으로 나올걸? 내 생각도 그래. 누적으로 나올 것 같아. 윤태원 나오면은 신고 2만 정도 찍을 수 있죠. 영상 신고 2만.
제가 나오면 채널 삭제 가능할 듯. 아, 오늘 공포게임 해야 되는데 풍선이 너무 적다. 5,000개만 채웁시다 여러분들. 에? 식구땡 한번 싹 조지고 어때요? 괜찮지 않습니까? 공포게임 야무진 거 하나 들고 왔는데 칠라스 거기 거 걔네들은 한 1년에 한 두세 개씩 내는 듯. 공포게임 걔네 거 재밌잖아. 한글화도 돼 있고 스토리도 녹진하고 또 분량도 괜찮고. 풀 영상 보시는 시청자들도 월요일 화요일 나 쉬는 동안 볼 거 없으니까 좀 더 분량 뽑아놓고 그러고 수요일 날 와서 방송하게. 자, 다들 좀 충전 좀 부탁드릴게요. 예. 5,000개 갑시다. 5,000개 가고 그러고 첫 컨텐츠 간 다음에 또 이제 슬 빌드업을 해봅시다. 응? 전담도 펴요. 폈는데 닥치세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별풍선 얘기니까. 다들 켜잠 때리느라 진짜 풍선 개 안 터질 것 같은데 어떡하냐 이거. 10개씩만 사서 1인분 기억어. 네. 로리란트님 고맙고요. 노칼협 회장님 고맙습니다. 그래요. 10개씩이라도 싸서 좀 올려봅시다. 5,000개면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님. 라이프야 빨리 담배 피고 와서 앉아있어라. 나 지금 똥 마렵다. 똥 존나 마렵다 라이프야. 생겨주시죠. 형 똥 사러 갈게. 풍선 좀 얘기해봐. 예?